안녕하세요. 오늘은 허리나 등에 담이 많이 걸리시는 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동작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허리나 등 쪽에 담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요. 등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셨거나 또는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이 경련이 많이 일어나서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동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등 뒤로 깍지 끼기라는 동작에 대해서 함께 배워 보실 거고요. 자, 이 동작을 하실 때 너무 무리해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이 있으시거나 길다란 막대기 정도가 있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작을 하시기 앞서서 뒤로 등 뒤로 깍지를 껴야 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어깨를 먼저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배워보실 거세요. 지금부터 가벼운 스트레칭 먼저 배워보실게요. 자, 편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양손만 어깨 위에다가 손을 얹으실 거세요. 자, 이 상태에서 팔로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팔꿈치로 원을 그린다고 상상하시면서 동작해 보실게요. 자, 우리 팔꿈치를 그대로 아래에서 만날 거예요. 아래에서 만나시면서 그대로 위로 끌고 올라가실 거세요. 바깥쪽으로 원을 크게 그려주시면서 동그라미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 10번만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천천히 위로 올라가셨다가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실 거예요. 너무 크지 않게요. 둘. 다시 한번 천천히 위로 올라가고 바깥쪽으로 원 그려주실 때 최대한 내등 쪽에 있는 근육들이 풀어지는 거 느껴보실게요. 셋.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시고 천천히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실 거세요. 마지막 우리 한 번만 더 가실게요. 그대로 쭉 끌고 올라가셨다가 바깥쪽으로 원을 그려주면서 등쪽 근육을 꽉 꼬집어 볼게요. 자, 이제 반대로도 한번 해볼게요. 바깥쪽으로 원을 그려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실 거세요. 다시 한번 말려있는 어깨 활짝 열어주시고 그대로 앞으로 돌려주시면서 둘.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나가셨다가 천천히 들어오실게요. 셋. 자, 우리 두 번만 더 가실게요. 그대로 바깥쪽으로 원 그리시고 천천히 가지고 오실게요. 자, 마지막 한 번만 더요. 내가 할수 있는 범위의 원만 그려주시면 되세요. 좋아요. 어깨 활짝 열어주실게요. 자, 이게 가능하시면 이제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만들어 보실게요. 양팔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마시면서 위로 만세 올려주실 거세요. 내쉬며 천천히 바깥쪽으로 원을 크게 그리시면서 가지고 돌아오실게요. 천천히 다시 앞으로 나란히 만들어주시고 위로 원 크게 올라가셨다가 바깥쪽으로 크게 동그라미 그리실게요. 둘. 다시 두 번만 더 진행해 볼게요. 그대로 위로 만세. 천천히 원 그려 보실게요. 맞죠? 자,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더 같이 해 보실게요. 그대로 올라가셨다가 바깥쪽으로 크게 원을 그리실 거세요. 좋아요. 자, 이제 거기서 반대로 가볼게요. 자, 반대로 오픈하셨다가 아래에서 위로 오픈 열어주시고 천천히 앞으로 다시 내려오실 거세요. 하나. 자, 우리 세 번만 더 같이 진행해 보실게요. 그대로 천천히 들어오실 거고요. 자, 우리 두 번만 더 바깥쪽으로 가실 거세요. 천천히 바깥쪽으로 원 그려주시고 그대로 돌아오실게요. 마지막 한 번만 더 같이 가보실게요. 그대로 뒤에서 앞으로 내려오며 휴식합니다. 천천히 제자리로 도착. 자, 우리 이번에는요, 조금 더 척추까지도 등 주변에 있는 근육들까지도 조금 더 풀어보실 거예요. 자, 회전을 해보실 건데, 선생님처럼 편하게 앉은 자세를 준비해 보실게요. 양반다리 하신 상태에서, 자, 우리 양손을 그대로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자, 왼손을 매트 뒤쪽으로 짚어주실 거고요. 오른손은 왼쪽 무릎으로 이동하실 거세요.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을 잡고 매트 바닥을 짚고 천천히 회전해 볼게요. 최대한 내 몸이 회전하실 수 있도록 따라가시는데 엉덩이는 같이 따라가지 않도록 계속 눌러주셔야 되세요. 다시 한번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셨다가 한번더 트위스트 후 뱉으시면서 굳어있던 등 근육을 조금 더 풀어주실 거세요. 둘. 마지막 한 번만 더 갈게요. 살짝 힘 푸셨다가 내쉬며 후 뱉으실 때 조금 더 왼쪽 가슴이 회전되실 수 있도록 시원하게 풀어볼게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반대쪽도 같이 갈게요. 오른손 짚고 왼손 오른쪽 무릎 위에 올리시고 천천히 회전해 주실 거세요. 자, 이때도 왼쪽에 있는 엉덩이는 그대로 꽉 누르신 상태로 동작을 진행하실 거예요. 마시면서 힘 살짝 풀고 내쉬며 한 번 더 회전해 주셔서 자, 네, 굳어있던 가슴 근육도 같이 풀어 보실 거세요. 둘, 마지막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뱉으시면서 조금 더 회전하시고 유지합니다.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앉으신 상태에서 동작을 함께 진행하실 건데요. 자, 앉아서 먼저 등 뒤로 깍지 끼는 동작 보여드릴게요. 자, 저를 마주 봐주실 거고요. 이렇게 저를 마주 봐주실게요. 앉으신 상태에서 옆모습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바르게 앉으셨을 때 엉덩이가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주실 거고 엉덩이를 계속 바닥으로 꽉 눌러 주실 거세요. 자, 그 상태에서 왼손 오른손을 뒤로 깍지를 끼우실 거세요. 자, 이때 깍지를 끼면서 앞쪽에 있는 가슴 근육은 늘어나실 거고요. 뒤쪽에 있는 등 근육은 쪼여지면서 조금 더 강화가 되실 거예요. 자, 숨을 크게 들이마실 때 손은 내 엉덩이 쪽에 있어요. 자,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올려볼게요. 후 뱉으시면서 그대로 올라가실 거예요. 이때 등 근육을 살짝 조여주시고 마시면서 천천히 제자리 내려놓으실게요. 내쉬는 호흡에 한 번 더 가슴을 앞으로 밀어내시면서 등 근육이 천천히 늘어나도록 유지하실 거예요. 마시면서 제자리 내려놓고 반복하실게요. 천천히 그대로 올려볼게요. 후 뱉으실 때 앞쪽에 있는 가슴 근육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실 거예요. 시원하게 늘려주시고 셋, 다시 제자리, 고개는 숙여지지 않도록 살짝 천장 위를 바라보실 거예요. 후 뱉으시며 가슴을 쫙 열어주실게요. 넷, 마시고 내쉬며 후 올려보실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가동 범위까지만 올려주시면 돼요. 마지막 한 번만 더 가실게요. 마셨다가 내쉬고 후 뱉으시며 가슴을 활짝 밀고 살짝 뒤로 기댄다라는 느낌으로 버텨보실게요. 하나, 둘. 자,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살짝 트위스트 해볼게요. 천천히 후 뱉으시며 트위스트 해주시고 자, 마시면서 가운데로 돌아오셨다가 내쉬며 반대쪽으로 후 뱉으시며 트위스트 유지합니다. 천천히 가운데로 가지고 오셔서 깍지를 풀고 양손 무릎 위에 올려놓고 휴식하실 거예요. 자, 우리 이번에는요 이렇게 앉아서도 해봤는데요. 저는 앉는 게 힘들고 양반다리 하는 게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서 동작도 한번 진행해 보실 거예요. 서서 하게 되시면 조금 더 팔을 들었다 내렸다 하지 않고 팔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상체까지 내려가면서 척추 분절을 해보실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매트 위에 서서 동작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우리 발은 골반 넓이로 벌리신 상태에서 두 번째 발가락이 정면을 바라보실 거예요. 그대로 양손을 뒤로 보내셔서 내 엉덩이 뒤쪽에 깍지를 한번 끼워보실게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수건을 잡고 동작을 함께 진행해 보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팔을 위로 들어 올려 보실 거예요. 자, 이때 약간 명치가 사선 위로 올라가실 수 있도록 동작을 진행해 보실 거예요. 천천히 팔을 제자리로 도착하셨다가 한 번 더 후 뱉으시면서 명치 쪽이 조금 더 대각선으로 바라보실 수 있도록 올려 보실게요. 둘, 마시고 제자리, 내쉬며 다시 업 올려주실게요. 그렇죠. 뒤쪽에 있는 날개뼈가 조금 더 만나실 수 있도록 동작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셋, 자, 마시고 자 이제 두 번만 더 같이 갈게요. 내쉬며 업, 후 올려주실 때 앞쪽에 있는 가슴 근육이 계속해서 늘어나실 거예요. 자, 마지막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들어 올려보실게요. 좋아요. 자, 거기서 마시기만 해볼게요. 내쉴 때 가슴을 앞으로 밀면서 내려가세요. 천천히 앞으로 고개를 숙여주며 다이빙 하듯이 내려가실 거예요. 이때 등 뒤쪽이 같이 늘어나시면서 말려있는 앞쪽 가슴 근육은 더 많이 스트레치가 되실 거예요. 숨 크게 마시고 내쉬며 한 번만 더 후 뱉으시며 유지하실 거예요. 자, 그대로 최대한 힘을 빼시고 동작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후 뱉으시며 조금 더 늘려보실 거예요. 자, 마지막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뱉으시며 그 상태 유지하시다가 깍지를 툭 풀어서 손을 바닥으로 짚어보실게요.
자, 손이 바닥에 안 닿으셔도 괜찮아요. 그 상태에서 등 근육 조금 더 스트레칭 해보실 거세요. 다리는 계속해서 그 상태 고정해 놓으시고 마시고 내쉴 때 우리 왼쪽으로 살짝 몸을 이동해 보실 거세요. 이동하게 되시면 반대쪽 오른쪽에 있는 등 근육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실 거세요. 그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한숨 쉬듯이 후 내려가 보실게요. 완전히 한숨을 쉬듯이 힘을 푸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마셨다가 내쉬고 한 번 더 후 뱉으시며 그 상태 유지해 보실게요. 자, 마지막 숨 크게 마시고 내쉴 때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실 거세요. 자, 골반은 최대한 따라가지만 무릎이 너무 많이 회전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번엔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해 보실게요. 좋아요.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왼쪽에 있는 등 근육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실 거세요. 또한 따라서 다리 뒤쪽 근육까지도 전체적으로 늘어나실 거세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뱉어보실게요. 그렇죠. 좋아요. 다시 한번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후 뱉으시며 상체 조금 더 내려가실게요. 마지막 마시고 내쉬며 가운데로 천천히 들어오실게요. 자, 이제 올라오실 거세요. 바로 고개부터 들지 마시고 마시고 같이 준비해 볼게요.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 먼저 집어 넣으시고 앞쪽 속옷 라인 주름을 펴시면서 척추를 바르게 세워서 올라오실게요. 시선 정면 바라보시고 도착합니다. 오늘 배우신 등 뒤로 깍지 끼기 동작은 평소에 등이 많이 담이 오시거나 어깨 통증 또 심한 분들은 두통까지도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담이 왔을 때 그대로 냅두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방치해놓으면 해놓을수록 점점 더 담이 걸리는 횟수는 잦아지고 통증도 더 두 배로 세 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습관적으로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이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희는 오늘 이 동작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